그래서 내가 윤상인이 제일 친한 함성득이한테 내가 시켰지. 함성득이 내보고는 미륵보살이라 하니까. 미륵보살이라 합니다. 그 대통령학 만들고, 에? 김영삼, 김대중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내보고, 선생님 같은 신분이 어떻게 지금 나왔냐고. 서울 사람들은, 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경쟁 상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너를 그냥 부처로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니까. 나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 미래를 보는 건데.